부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슈퍼카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부유한 친구가 있거나 직업이 자동차 기자 또는 자동차 쇼의 진행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도 아니라면 렌트를 이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렌트 비용은 둘째치고 엄청난 성능과 과시욕은 이런 불상사를 낳기도 한다. 사고는 지난 22일 현지 시각 새벽 1시경 올리브 앤드 아이오 구역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맥라렌 650S를 4시간 동안 렌트했으며 빗길 운행 도중 사고가 났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차의 운전자는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리어 패널과 프런트 엔드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휠을 비롯한 서스펜션에도 심각한 데미지를 남겼다. 현재 사고 차의 보험 커버리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 운전자가 속도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벌금 이외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